스킬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알 만큼은 알아. 알 만큼? 다 알아도 그건 모를걸. 그건이라니? 캐리가 30년 전에 저지른 일. 그건 모를 거야. 절대. 캐리가 30년 전에 저지른 짓이 도대체 뭔데?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니들이 잘하는 말이잖아. 어머니가 30년 전에 저지른 일? 캐나다 가기 전에 무슨 일을 저질러 온통 당황하셨는데. 그러니까 홍세라 뭘 알고 하는 얘긴데. 어머니께 직접 여쭤봐. 근데 왜 무섭지?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일 것 같아. 강 사장 연락 왔어? 네. 아들 입시 비리 의혹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네. 만나서 얘기해 볼게. 의중을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우지. 당신 절대로 말리면 안 돼. 30년 전에 순진하고 연약한 참의원이 아니야. 무섭고 교활한 캐리정이라고. 알아. 설득이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을 거야. 당신 또 잘못했다는 둥 용서를 빈다는 둥 그런 소리는 하지 마. 유라에게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 이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 우릴 또 만만하게 볼 거라고. 홍인철이 왔다고? 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일까요? 황희연이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형수님 소리가 이렇게 소름 돋고 징그럽긴 처음이네. 형수님! 닥쳐! 내가 왜 당신 형수야?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30년 전에 죄송했어야지. 아니면 애초에 죄송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죽은 줄 알고 30년을 잊고 살았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오니 갑자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정말 나빴습니다. 당신 했던 말 기억나? 명호 씨랑 아기 다 잊고 새 출발하라고. 말이 쉽지. 당신 가족이 그런 일 겪으면 당신은 다 잊고 새 출발할 수 있겠어? 그럴 수 있나 어디 한번 볼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왜? 죽을 만큼은 아닌가 보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다 내가 있는 법이야. 당신은 그 기회를 여러 번 날렸어. 선아가, 출세가, 돈이 그렇게 좋았어? 인간이길 포기할 만큼? 그래서 행복해요. 홍인철 기자님! 아셨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 딸 잃어버린 후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어요. 지금도 반은 지옥 속에 살고 있고요. 여기서 멈추십시오. 당신들의 인생이 참 쉽지. 하나도 안 변했어. 여기서 더 가시면 더 큰 비극이 생길 겁니다. 당신들 비극이겠지.
형수님도 다치실 거예요. 난 30년 전에 명호 씨랑 아기랑 같이 죽었어. 내가 왜 명호 씨랑 아기 따라 못 죽은 줄 알아? 명호 씨랑 우리 아기 억울한 죽음 밝힐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억울한 밝히고 난 뒤에 죽어도 늦지 않으니까. 다치는 거 무서웠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당신뿐 아니라 당신 아들이 다쳐요. 당신 지금 당신 아들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피부치한 없이 오로지 복수로서 30년을 살아왔어. 이제 끝이 보이는데 멈추라고. 아니, 난 끝까지 갈 거야. 니들 끝장나는 거 보고 멈출게. 형수님 아들 살아있습니다. 제니스를 쳐서 캐리를 잡는다. 허무주함에 하나 가져가요. 책상 위에 놓고 보면 좋을 거예요. 맛있다. 그래? 제니스? 뭔가 있는데. 당신들 힘세잖아. 30년 전처럼 똘똘 뭉쳐서 나 짓밟고 뭉개고 망가뜨려봐. 그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발 아이들 다치지 않게. 감히 내 앞에서 자식을 운운해? 당신 자식들 다칠까봐 무서워서? 내 아들 서은아 그 여자가 죽였어. 혜준이 당신 아들이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의사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라면 자기 실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야지. 서은아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처음부터 건강하게 낳지 그랬냐고. 내 아기는 내가 죽인 거라고. 오히려 내 탓이라고. 그게 아이린 엄마한테 할 소리야? 다 찾은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만 더 큰 비극이 안 생깁니다.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당신 등 몫이야. 난 후회 안 해. 우리 유라! 살아있는지 생사마저라도 알려주십시오. 30년 전에 날 지옥에 쳐놓더니 지금은 날 유괴범으로 몰아? 자기들 죄 덮으려고 없는 죄 만들어 씌우는 당신들 오래된 수법 내가 모를 것 같아. 정말 우리 유라 모르십니까? 알면 내가 당신들 가만 못 쓸까? 마음 지금도 묻지 않겠습니다. 세사말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건 알려줄 수 있잖아요. 당신 딸은 30년 전에 죽었어. 저승에 가서 찾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유라가 죽었다니. 정말 알고 하는 말입니까? 서은한테도 말했지만 난 당신 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한 번만 더 유괴범 소리 입에 올리면 30년 전에 당신 부부가 한 죄들 홍세한테 알려주고 세상에 폭로할 거야.
우리 유라 살아있을 겁니다. 형수님 아들도 살아있으니까요. 제발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당신 아들을 위해서. 애초에 제2그룹이 목표였습니다. 그 시작이 노래 패션 디톡스 원단 사건이고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캐리정이 그린 그림인 거 압니다. 제니스하고 강 사장님은 캐리 지시에 따라 움직인 거고요. 인질극 때도 그래서 동참하신 거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 사장님한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드님 지키셔야죠. 인질극 전에 정연우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잠시만요. 녹취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모르는 무언가 어떤 일. 어쨌든 우리 아들한테 피해 많은 거 해주십시오. 강 사장, 진짜 어머니랑 유신 즐겨줄까? 패션 원하는 가격에 인수해주겠다. 월급 사장을 원하면 그것도 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인지급된 회사와 가족을 생각하라면서 뒷처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강 사장 자백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뉴질랜드 녹취록 속 직원은 아직 못 찾았어? 계속 수배 중인데 좀처럼 행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쪽까지 팔 필요 없습니다. 노라 패션이 캐리에게 넘어간 시점과 그리고 그 이후 캐리가 제2그룹 경영 과정에 참여한 정황 기록, 이 녹취록만 있으면 뱀의 증거 될 수 있습니다. 캐리와 제니스 동시에 잡을 수 있나요? 캐리는 몰라도 제니스는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소 진행하시죠.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유진이 어떻게든 비행기 태워서 보내야 돼. 안 그래도 부르려던 참이었어. 무슨 일 있으세요? 유진이 네가 설득해서 포른토 꼭 데리고 가. 아, 유진 고집 센 거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어. 유진이 지키고 싶으면 네가 책임지고 설득해. 어머니, 저희가 모르는 무슨 일 있으세요? 말했잖아. 내 딸인 거 밝혀주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안 그래도 강 사장 고혜준 찾아가서 전부 자백했어요. 어머니랑 유진 사기 배임으로 엮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아니라 유진이야. 유진을 제물로 삼아서 날 움직이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유진 토론토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어. 이 얘기 유진이한테 하지 마. 알면은 절대로 토론토 안 갈 거야. 유진이 무조건 보내야 돼. 캐나다로 먼저 가 있어. 네가 내 딸인 거 알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지금도 내 약점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 부모한테 자식만큼 큰 약점이 어딨어. 엄마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캐리가 30년 전에 저지른 일 그건 모를 거야. 절대. 30년 전에 엄마가 저지른 일이 약점이라도 되나? 그 사람들이 엄마 약점 잡고 협박이라도 하는 건가? 어디 갔다 와? 어? 유진이한텐 이 얘기 하지 마. 알면 토론토 절대 안 갈 거야. 어. 아니, 오비서님 만났어. 홍인철이 어머니 찾아왔었대. 홍인철까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야?
30년 전에 엄마가 저지른 일 때문인가? 유진. 나랑 같이 토론토 가자. 데니까지 왜 그래? 어머니도 나도 복수보다 유진이 더 중요해. 어머니, 유진 다치면 복수도 아무 의미 없다셔. 어머니만 모르겠어? 그만해. 어머니 믿고 가자. 안 가. 구혜준이 우리 칠 준비하고 있다며. 그럼 더더욱 못 가지. 유라, 생사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어? 했지. 절대 아니래. 한 번만 더 유기범 소리하면 30년 전에 우리가 저지른 죄 다 폭로하겠대. 석고대죄라도 해야 입을 열까? 절대 인정 안 할 거야. 유괴했다고 해도 증거도 없는 일을 잊어서 했다고 하겠어? 그럼 어떡해.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 해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캐리가 유괴범이라는 증거를 잡는 게 먼저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내놓지 않은 이상 절대 인정할 리가 없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언니, 나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똑같은 선택을 할까? 이게 나랑 유진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명호 씨랑 아기도 잃었는데 나 유진이가 잃을 수 없어. 미연아, 쟤 누구야? 네 딸 맞아? 김변 마누는 고소할 자료 다 확보했다는데 왜 며칠씩 시간이 필요해? 좀 더 검토하고. 변호사가 되었다는데 뭘 더 검토해? 너 설마 제니스한테 미련 남아서 그러는 거면 내놔. 내가 고소할 테니까. 제가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서 해. 안 그러면 내가 할 거니까. 뭐야? 다음 시즌 골프웨어 마케팅 예상 결제 서류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저거 하, 아직도 미련 곰탱이 짓 하나? 약속 지키겠다고 한 말 지금도 유효해요? 네. 혹시 내가 증거 잡아오길 기다려요? 기다리는 건 아니고 잡아오면 약속은 지킬게요. 최종 책임은 캐리 아닌가? 제니스는 캐리 지시에 따라 움직인 거잖아요. 증거 잡아올 자신 없어요? 아니면 증거는 잡았는데 날 쳐넣을 자신이 없나? 자신은 있는데 캐리한테 이렇게까지 충성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엄마, 딸 사이도 아니고. 세상엔 이해 안 되는 관계 많아요. 지금 나한테 힌트 주는 거예요? 나 곧 떠나게 될 거다? 때리기 전에 때릴 곳 미리 어루만져주는 뭐 그런 건가? 그냥 때리는 게 낫겠어요. 예고 없이 때려요. 맞을 준비 돼 있으니까. 센척 좀 그만해요. 세지도 않으면서. 오빠, 제니스 고소 준비 다 끝났다며. 언제 접수할 거야? 내일. 내일 몇 시쯤? 오후에 가야지. 증거 자료 오빠가 다 갖고 있어? 어, 왜? 아, 아니야. 오빠가 고소 접수하면 제니스 잡혀가는 거야? 그럴지도. 그럼 캐리가 움직일지도 몰라. 캐리가 만에 하나 유괴범이고 언니에 대해서 입으려면 어떡하지? 만약 살아있다면
용서 못하게 진 거 빼돌려야 되나? 혜준이 녀석 말이야. 고소 제대로 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 당신 닮은 물러 터져가지고는. 나도 한담화 하는 여자예요. 혜준이도 나 닮아서 한담은 해요. 두고 보면 알겠지. 그림값 얼마냐고 물어봤어? 200이래요? 200? 200만 원? 네, 그럼 200원이겠어요? 아, 정말 200이야? 2억도 아니고 2천도 아니고 달랑 200? 예. 아니, 어쩌다 그런 사기를. 그만 웃어요. 서원장 화병 나서 몸 좀 눕게 생겼는데. 몸 좀 눕기만 응급실 안실러 가면 다행이지. 아니, 어쩌다. 그만 웃으라니까. 나 참나. 아이고, 아니 200이 이렇게. 아, 그 뭐냐. 어, 꿀잼일 줄 몰랐네. 어? 이야. 밥도 꿀맛이 아주. 근데 당신 혹시 캐리한테 뭐 산 거 없어? 항아리 하나 샀는데. 그 얼마에 샀어? 200이요. 200? 그거 어디서? 갖고 와봐 빨리. 200은 돼 보이는데. 어디서 올리는 거야? 응? 백기사네? 아버지! 아버지? 예, 너 누구니? 어딨어, 항아리? 예, 꼬마야, 너 이름이 뭐니? 아, 왜 남의 전화를 받고 그래? 백기사 전화를 받았는데 웬 꼬마예요? 백기사 아들이 장난치다가 잘못 눌렀나 보지. 백기사네는 딸 아니었나? 너 드세요. 이뻐. 고맙습니다. 제가 엄마 닮아서 예쁘죠? 엄마? 저희 엄마가 차미연 씨예요. 미연이 딸 없는데? 제가 딸인데요. 미연이 딸 없어. 드세요. 금고에 있는 애? 금고요? 미연이 애기 사진 거기 있어. 애기 사진. 혜준이 고소 접수했대? 아, 내일 한대요. 아, 뭘 내일까지 기다려. 오늘 당장 했어야지. 아우, 걔는 참. 설마 제니스한테 아직 미련이 있어서 미적대는 거 아니야? 오빠가 내일 한다고 했어요. 혜준이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제니스 잡아쳐놓고 캐리 압박해서 우리 유라 반드시 찾아낼 거야. 제니스가 구속되든 말든 캐리가 관심 없으면요. 무슨 소리야? 솔직히 딸도 아니고 핏줄도 아닌데 캐리가 나 몰라라면 그만이잖아요. 너 왜 그래? 제니스 고소하는 거 싫어? 캐리가 유괴범이란 증거도 없잖아요. 다 엄마 아빠 심증이잖아요. 캐리가 유괴범이야. 엄마가 알아. 네. 너 언니 찾는 거 싫어서 그래? 네가 싫든 좋든 상관없어. 엄만 반드시 유라 찾을 거니까. 그러세요.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너까지 그렇게 말해야 돼? 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가 그러면 안 돼요?
너만 아니었어도. 나만 아니었으면 언니 잃어버리는 일 없었다고요? 아,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제 새벽에 저 들어오는 것도 모르셨죠? 달코 다른 언니 비디오 보느라 정작 옆에 있는 딸은 어디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깟 비디오보다 내가 못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고, 그게 아니고. 유괴범이 나타났는데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 심정. 엄마 심정이 어때? 이해하는 것도 지겨워요. 뭐, 언니 타령 이제 지겹다고요. 지겨워. 너 그럼 그동안 언니 찾길 바란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거짓말로 착한 딸, 착한 동생인 척한 거였어. 네. 그래. 그래, 이제야. 이제야 네 진심이 나오는구나. 네 본심이 나와. 그동안 연기하느라고 했었어. 엄마 아빠 다 속이고 아픈 거. 나쁜 건 내가 아니라 엄마죠. 예진아, 엄마랑 얘기 좀 해. 저편으로 안 가요, 엄마. 엄마 소원이야. 엄마 소원이라도 못 가요, 저. 엄마가 무슨 말씀하셔도 저 설득 못해요. 복수 다 끝나면 엄마랑 같이 웃으면서 갈 거예요. 네가 여기 있으면 웃으면서 못 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엄마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말했잖아. 내 약 좀 파고 있다고. 그럼 타겟은 너라고. 저 10살 때부터 복수 두 글자 보고 살았어요. 엄마도 30년 동안 그 두 글자 보고 달려오셨잖아요. 이제 다 왔는데 저 혼자는 안 돌아가요. 죽어도 엄마랑 같이 죽고 살아도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네가 가는 게 엄마 살려주는 거야. 저 씻을게요. 정말 안 갈 거야? 네. 그럼 엄마랑 같이 갈래? 네가 안 가면 엄마 복수금 오고 다 간두고 나랑 같이 갈 거야. 엄마, 네가 다치는데 복수는 해서 뭐해? 복수금 보고 다 간두고 같이 떠나자. 엄마, 그렇게 하자.
대니! 네, 어머니. 이번 달 안으로 한국 뜰 거야. 지금까지 추진하던 거 모두 접어. 아, 왜 그러세요, 어머니? 유진이 다치게 하면서까지 할 일 아니야. 다 정리하자. 엄마! 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했잖아. 아, 제 뜻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며. 엄마 너랑 같이 살아야 되겠어. 여기 있으면 같이 죽을 테니까 너랑 같이 떠나야 되겠어. 무슨 논리가 그래요? 유진 그만. 어머니 들어가세요. 엄마랑 얘기할 거니까 들어오지 마. 엄마. 엄마가 그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엄마 너랑 싸우기 싫어. 그렇게 정리하는 걸래. 그럼 엄마가 가세요. 제가 남을게요. 뭐? 엄마가 최종 타깃이니까 엄마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한테 저도 별 의미 없잖아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널 두고 가라고? 엄마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네가 먹잇감 될 거야. 절대로 안 돼. 30년 전에 엄마가 저지른 일이 뭐예요? 그게 엄마 약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홍세라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30년 전에 엄마가 저지른 일이 뭔지 아냐고. 그 약점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제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실실 웃고 있어요? 네? 아, 왜 이런 데서 혼자 술 마시냐고. 오빠가 남편이 범인인 거 알면. 내가 범인이라니? 네 부모 죄라니. 그거 다 오해야. 한 번만 더 캐리에 대해서 근거 없는 모험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여기서 뭐해? 너 좋아했던 여자라서 지금 갈등 때리냐? 갈등 때릴 게 따로이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 딸은 당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당신 아들... 내 아들?